선생님. 저희가 캠핑을 참여한다 해서 이렇게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탄소를 줄이면서 지구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탄소가 뭐예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탖는 젠데 우리 생활 주변에는 탄소를 태운 일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화석연료.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집에 난로를 뗀다든지 한 모래 돼가지고 전부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지만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없이 할 수 있는 캠핑을 하러 가볼까요? 네, 네. 좋아요. 드디어 본격적인 캠핑 시작. 캠핑에 참여한 가족들이 힘을 합쳐 텐트를 세우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오늘 캠핑이 더욱 기대되네요. 이거는 그릇. 그릇도 있네. 커피. 이건 조리도구인 것 같고. 그런데 선생님, 랜턴도 없고 버너도 없는데 이따 요리 어떻게 해요? 네, 이번 캠핑의 목적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캠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너나 랜턴이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 우리가 수돗물이나 가스레인지, 전자기기 등을 무심코 사용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수돗물도 버너도 랜턴도 사용 금지! 대원들, 그래도 잘할 수 있겠죠? 드디어 다쳤다. 아휴, 야, 목 말라. 야, 저기 물 먹자, 물. 안 돼, 물 아껴야 된다고. 야, 그러면 수돗물을 이용할 수도 없고 정수기도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용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부르냐고. 그러지 말고 밖에 물이 있나 한번 찾아보러 가자. 그래? 저기 뭐지? 한번 봐보자. 그래. 누나 화이팅. 운동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자전거 옆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믹서기는 뭐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자전거 발전기인데 사람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주스 만드는 거야. 사람 힘으로 전기를 만든다고요? 그럼. 아니, 사람의 힘만으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지? 야, 믹서기는 전기 소비가 많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자, 열심히 믹서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열심히. 맛있는 토마토 주스를 얻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힘껏 돌려보는 도윤 대원. 자, 전기가 생산되는 게 보이죠? 전기가. 우와, 발전기의 눈금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주스가 완성되니 조금만 더 힘내요. 됐다. 자, 여기도 여기. 토마토 하나. 아, 네. 와, 자, 돌. 야, 진짜 시원하다.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주스를 만드니까 더 건강한 맛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주스 하나 만들기는 힘든데 화석 연료가 부족하다면 전기를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전기를 꼭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 바람으로 전기를 키우는 풍력발전기, 땅속에 열을 이용한 지열발전기,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태양열 에너지도 공해가 없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또 풍차의 원리를 이용해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넣는 풍력에너지, 땅속에서 나오는 더운 증기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지열에너지도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죠. 이외에도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속속 개발되고 있답니다. 야, 이렇게 탄소 없이 사는 게 정말 힘들다. 힘들긴 해도 재밌긴 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야, 나 이랬더니 배고프다. 빨리 밥 먹자. 밥? 그런데 어떻게 먹지? 이 재료들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저한테 식사 준비 안 해요?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재료가 너무 없어요. 배고픈데.
아, 그러면 선생님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문제를 맞추면 선생님이 음식 재료를 줄게요. 어, 정말?